네, 오늘은 토마스 아퀸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13번째 것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resisting temptation. 그 temptation이라는 게 뭡니까? 유혹이죠. resisting은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resisting temptation, 유혹을 저항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So long as we live in this world, we can't escape suffering and temptation. 자, so long, 너무나 오랫동안 as we live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에 너무나 오랫동안 so we can, 우리는 할수 없다, escape, 도망갈 수 없죠, suffering. suffering은 고통이죠. temptation은 뭡니까? 유혹이죠, 유혹. 우리가 그 말할 때 유혹은 지금 쓴 temptation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어떤 시련은 trial이라고 했고 하나님 앞에 받는 테스트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테스트죠. 테스트, trial, temptation 구별하시면 좋죠. So long, 그렇게 오랫동안 as we live, 우리가 살기에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we cannot escape suffering and temptation. 우리는 cannot escape, 도망갈 수 없다. suffering과 temptation에서 도망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자, 그랬을 때 whence라는 말은 뭐뭐한 곳에서, 어떠한 곳? It is written in Job. 예, 욥에서 적혀져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콜론이 적혀 있죠. The life of man, 사람의 인생은 upon earth, 지구 위에서, 땅 위에서의 사람의 인생은 is warfare. 이 warfare이라는 것은 뭐예요? War? 예, 전쟁의 일이다, 전쟁이다. 하나의 전쟁이다. 어떠한 전쟁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이거는 하나의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everyone therefore, 그러므로 모든 사람 must guard against temptation. 그 temptation, 유혹으로부터 대항해서 guard, 보호해. 보호해야만 한다. must guard. 뭐뭐 해야만 한다. guard, 지켜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temptation에 대항해서. 그리고 또 and 다음에는 똑같은 형태의 must가 나오겠죠. and는 비슷한 형태로 가니까 must watch. watch는 경계하다. in prayer, 기도 가운데서 경계해야 한다. lest는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뭐뭐 않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서 뭘 어떻게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동사가 없어요. 지금 동사가 없어요. 근데 이 who라는 것이 devil이 뭔지 어떠한 정체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Who never sleeps, 결코 잠자지 않는 그 악한 존재가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but goes about. 그리고 이 악한 존재는 첫 번째 어때요? 잠자지 않고 그러나 goes about 막 돌아다녀요. seeking, 찾으면서 누구를 찾아요? 이 사람을 찾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He may devour. 그가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한 devil이 뭐합니까? fine. 여기에, 네. 어떻게 됐어요? 그 devil이 뭐한다? fine. 찾는다. occasion. 어떠한 상황, 어떠한 때를 찾는 거죠. to deceive him. 그를 속일 그러한 기회를 찾는다. 근데 여기서 last가 있으니까 찾지 않도록이라고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last the devil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라 그랬죠. 그 진짜 동사는 여기에 find occasion을 찾지 않도록 어떤 존재가 the devil이요. 그래서 who never sleeps but goes about seeking whom he may devour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last라는 것은 뭐와 같냐? 그러니까 if, not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부정어 not이 이 안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하지 않게 last the devil, 그 사악한 자가 뭐하지 않도록 예 find 하지 않도록. 그죠? 여기에 not이 있으니까 find 하도록 occasion을 그랬죠? 이 occasion인데 뭐할 occasion이에요? To deceive him. 그래서 속일 기회를 찾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devil과 이 사이에 컴마가 있죠. 그거는 누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devil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the devil who never sleeps but goes about seeking. 여기 보면 who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접속사, 예, 등이 접속사 but 여기에 sleeps, goes 어때요? 다, 예, sleeps, goes 다 어때요? 예, 3인칭 단수죠. 이렇게 and와 but은 앞에가 동사면 뒤에도 동사. 예, 3인칭 단수면 뒤에도 3인칭 단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Sleeps goes about seeking whom he may devour. Devour은 삼켜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존재가 뭐 하지 않도록? Find occasion to deceive him. 그를 속이지 않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no one is so perfect. 어느 누구도 perfect하지 않다. So holy. 어느 누구도 역시 어느 누구도 is 나왔죠. Or so. 똑같죠. 똑같죠. 그럼 뭐, 둘다 어디에 걸린다? 예, 다 걸리는 거죠. No one is에 다 걸리는 거예요. So perfect or so holy. But 그러나 뭐하다? He is sometimes tempted. 그러나 때때로 뭐하게 된다? Tempted. 예, 유혹을 받게 된다. 왜요? 퍼펙트하지 않으니까, 홀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tempted 된다라는 거죠. So man cannot be altogether free from temptation. 그래서 사람은 cannot be 할수 없다. 그럴 리 없다. 예, 여기 cannot be라는 거는 여러분 수고로 뭐뭐 일리 없다라는 말이에요. cannot be, cannot be. 예, can be, cannot be. 예, 이렇게 cannot be라는 것은 뭐뭐 일리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an cannot be altogether free, 자유로울 리 없다. 뭐로부터? From temptation,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리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는 유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keep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상태로? To be holy, to be perfect, 거룩하고 완벽하도록 우리 자신을 어떻게 keep 해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된다. 뭐로부터? From temptation으로부터. 네, 요런 말을 지금 토마스 아퀸투스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보시고 소리 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예.